가장 먼저 배워볼 동작은요. 복횡근을 잡아주는 코르셋 호흡법입니다. 사실 모든 동작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호흡법인데요. 이 동작을 집에서 꾸준히 연습해주면 굉장히 복부에 힘이 좋아질 거예요. 자, 먼저 복부에 힘을 줘서 천천히 복부를 늘렸다가 하는 호흡과 함께 복부를 완전히 등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가깝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전면부가 플랫해질 수 있도록 완전히 복부에 힘을 주시는 것이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내 골반이 이렇게 말리면서 복부에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골반 자체는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세는 평소 서 있을 때 그리고 앉아 있을 때 계속 자동적으로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복횡근이 평소에도 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동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음 동작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랭크 동작이에요.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제는 국민 웨이트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할 플랭크 동작은 방금 전에 배웠던 호흡법을 활용하면서 하는 잘록한 허리라인을 만드는 플랭크법입니다. 먼저 플랭크는 팔꿈치를 바닥에 댄 플랭크와 손을 바닥에 댄 플랭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손을 이렇게 바닥에 댄 핸드 플랭크를 배워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복부에 힘을 줘서 복횡근으로 호흡하는 방법 꽉 눌러서 복부를 조이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양 다리를 하나씩 천천히 약간 넓게 벌리는 느낌으로 체중을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복부는 더더더더더 조이는 느낌. 보통 여기서 이렇게 복부를 말아서 하시는 플랭크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건 그렇게 하시는 동작이 아니라 그대로 복부를 골반을 중립 상태에 놓으신 상태에서 약 10초간만 내가 최대한 복부를 조이면서 버텨주시는 거예요. 역시 이게 또 손목이 약하시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팔꿈치를 괴고 하면 되겠죠?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하시면 오히려 복부에 더 많은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복부에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허리가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하나 놓으시고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다리를 이렇게 뒤로 뻗어주시면 관절에 들어가는 무리가 덜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동작은 잘록한 허리라인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좀 핵심 포인트 동작인데요. 바로 도마뱀 동작이라고 합니다. 먼저 양손을 이렇게 머리 뒤에 살짝 잡아주실 거고요. 정확하게 다리를 붙이신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 자세를 잡아주실 거고 이 상태에서 이 팔꿈치가 내 허벅지 안쪽에 닿도록 상체를 이렇게 숙여주실 거예요. 잘못하시는 분들의 경우 팔꿈치가 뒤쪽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허리가 꺾이게 되면서 복부가 아니라 허리에 무리가 오실 수 있어요. 보통 한 번 할 때 한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 이것을 세트로 계속해서 연달아서 운동을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